한번 보세요. 그 양천극장 찍고 있는 거 아시죠? 팀장님? 네. 아, 찍는 거야? 어. 그 청사님도 한번 나오실 거예요. 아니, 그래. 아, 뭐. 양천구 행복과 언론팀 소속입니다. 이동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월 10일, 오늘도 저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90년도에 공무원 임용이 되어서 계속 양천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공무원 아닌데 전화를 주면 내 바로 1층 가서 가든지 하면 같이 모셔올게요. 양천공원에 오늘 MBN하고 촬영이 있어서 지금 안내드리러 갑니다. 총장님 오십니다. 여기 양천극장, 양천극장 시즌2에 저를 또 대상으로 뛴답니다. 제 주인공이 내가 그 아니래 그럼. 그러니까요. 팀장님이시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2017년도에 그때 그 퇴근길로 그냥 치안으로 나와서 되게 안 좋았었는데. 총장님 자연스럽게 인사만 네. 하고 바로 스탠드로 이쪽 일단 10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네. 아시는 내용만 안양천으로 또 움직여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지금 근데 아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괜찮았어. 저번에 낙엽이 또 떨어졌잖아, 마침.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총장님. 차, 너무 좋아요. 저 차는 못 치죠. 아, 차 치울 수 있어요. 저 차 좀 치워줘. 저 차 좀 치워줘, 차 좀. 이제 반대 우리 다 나와요. 나 나오자. 우리 여기 다 비켜야 되지. 우리 다 비켜야지. 아니, 우리. 200분 나오겠네.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고생이 많다고. 고생 많아? 강우 사력주죠. 녹지가 엄청 많이. 정원 도시 양천구에서 엄청 공부 많이 해준다니까. 양천구장 시즌2로 찍는데 네. 여기 녹지. 다음에는 우리 김종욱 팀장을 추천해줘. 엄청 고생을 많이 해. 양천구 와가지고서 머리 전부 다 빠져가지고 되게 건늙었어. 어? PD! 통행 막어? 아니, 오늘. 예, 오늘 이쪽만. 아,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특별하게 또 그러네요. 오늘은 또 평상시에도 좀 그렇지만. 자기들이 자릴 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자립 쪽까지 그러면 어떻게?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아유 감히 어떻게 팀장님을 혼내요. 팀장님 많이 급하시죠? 많이 부지런하시고 그만큼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잘 되는데 가끔 운동이 어디였나? 잃어버린 공병을 제가 찾았는데 잃어버리셨다. 잃어버리죠. 저쪽에다 버리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주워왔어요. 이동식 팀장님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네, 이동식 팀장님은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언론 팀장입니다. 이동식 팀장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아침 인사. 뭐 감기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복사해서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데 제가 들으니까요 사람에 맞춰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더 감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홍보 팀장이라 더 다르구나. 아유 좋게 봐주셔서 그러신 거죠 뭐. 다른 부서 다 각 팀장들도 다 인기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단지 저는 언론 팀장이니까 기자분들이 잘 봐주셔서 그런 거죠 뭐. 도로가 재산 도로까지 해서 찍고 얼른 가면 되지. 하고 바로 가면 되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새벽. 안녕하세요. 왜 또 찍으셨어요? 아, 저야 뭐 습관이 되고. 그쵸, 늦어도 한 6시 반쯤에. 행복관에 아무래도 이렇게 얼른 보도나 그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죠. 오늘 당번주가 저렇게 나오면 다 뭐 매일 스텝하고 다 합니다. 중요 보도사항 같은 거. 온라인 구청장실 나온 게 굉장히 좀 잘 나왔네. 연장구청장한테 이렇게
아, 이건 잘 나옵니다. 중요 보도된 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우리 뭐 관련 이렇게 주요 부서 장들이나 팀장들한테 또 공유해줍니다. 해서 참고하라고. 근데 너무 아침 일찍 보낸다고 약간 좀 민원 아닌 민원도 들어오죠.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부서에서 나온 거, 이게 없고, 경제 총조사 임금 뭐 그런 거 펜 줄 때도 좀 없고, 수강이 편한 거, 네. 편한 거 좀 쓰고. 아침 인사. 아무래도 그래도 카톡을 받으면 좀 관심이 가니까. 그렇게 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구를 또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 나온 거나 이렇게 나온 거 참고했다가 그거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무슨 뭐 시인도 아니고 작가 소설가도 아니고 작가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스크립트 뭐 스크립트가 또 하지만 오늘은 움직이고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줍니다. 이렇게 오늘 서울신문에 지면 나온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비서실에 딱 아침에 스크랩용 주면 총장님이 그걸 다 보세요. 딱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에 같이 뵈니까 부지런한 분이시죠. 8시 전까지 어느 정도 하고 매지 밑에서 누른지 먹으러 갑니다. 아마 25개 구청에서 아침을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운영하는 식당은 아마 거의 대략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누룽지입니다. 가장 비싼 달걀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꼭 아침 먼저 먹는 게 좋더라고요. 만천 버라이어티. 자, 지하에? 아니요, 충전 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충전 다 됐어. 아, 어제 간만에 가서 소리 질렀더니 기분 좋네 아주. 노래방 갔단 말이야? 10년에 같이 갈래도 안 가셨잖아. 그 노래방 갔어. 코인 노래방인데 뭘. 아니 코인 노래방에 리포트 나왔던데 저번에 그 돈을 어떻게 사렛? 어 사렛 다시 또 한번 해봐요. 아 네네 이거 연말에서 야 오늘 11월 11일 날이야? 빼빼로 돼. 빼빼로 돼요? 쪼꾸라들 장 아니 그 다 상술이에요. 그거 뭐해 왜 해. 맞아. 이게 기자들 텅 기자를 바빠가지고 못 써주나 보네. 정진이 맨날 어떻게 우리 것만 써요. 다른 국가도 쓰고 하는 거지. 제가요? 아유 감히 어떻게 팀장님을 혼내요. 일단 잘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일단 주면 안 되잖아요. 식사를 하려고 생각을 주고 있잖아요. 자 내리시면 되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선생님 제 사람 오늘 제 사람 오늘 잘 한 거예요. 예예 설치하는 그래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들 대책 특별 기간이에요. 아, 요걸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언론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거 한번 우리 포토뉴스 내려고 온 거죠. 노진, 고생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예. 오늘도 여기저기 둘러다니는 언론 팀장 이동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극장 시즌2 이동식 편 재미없더라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출연자 지목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지목할 사람은 공원 녹지과 김종유 공원팀장을 다음 주인공으로 지목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합니다.